최근에 이제 제가 감이당 오고 곰스페에 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살림을 안 하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시간이 끊어질 게 별로 없잖아요. 외부 강의를 안 나가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있어 보면 아, 왜 글쓰기를 힘들어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너무 엉덩이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30분마다 돌아다니면서. 감의당으로 이사한 다음에 정말 지방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기차에서 읽고 비행기에서 읽고 막 이렇게 하면 그리고 잠깐 글을 쓰니까 그때보다 더 다이나믹해진 거죠. 수인어머 시절. 그러니까 이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서 하루가 다 주어지면 저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때 시간을 내서 누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노는 시간을 확보해요. 쭉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을 그냥 꼼짝 안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고시 공부를 또 그렇게 고시 공부하는 스타일인가? 그 뭐지? 그러니까 뭐 허리 아프고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말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6개월 이상 지속이 안 되죠. 한 주제를 가지고. 예. 이렇게 가다가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뚝뚝 끊어지고 그리고 몸에 부담이 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글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진짜 왜 글을 못 쓰는지 이해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못 쓰는구나를 알게 됐다. 여러분 절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는 이모저모 다안 좋습니다. 심장만 열받아서 간경화, 심혈관 질환, 또 온갖 당뇨, 고지혈증 다 생깁니다. 그럼 막 또, 공부가 얼마나 막 힘든가에 대한 증거로 막 그걸 또 써먹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아예 엄두를 못 내게 하고, 공부를 즐겁게 해야 한다는 건 읽고 쓰는 게 경쾌해야 돼요. 여행을 할때 그렇게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가면 뭐 얼마를 갈수 있어요. 짐이 가벼워야 멀리, 장거리로 아주 가지 않은 곳까지 가볼 수 있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예, 제가 진짜 지금 굉장히 많은, 인생의 팁을 드리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예. 지금 그래서 이런 태도를 바꿔야 돼. 가볍고 경쾌해야 돼.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소위 이제 뭐 유명한 저자나 지식인들은, 그렇게 이제 정말 막 고매하게 막 집중해서 막 그냥 밤에 밤을 새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쓰거나 막 저기 뭐야 왜 있잖아요 그막그 고독과 막 고난을 견디면서 뭘 생산하는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그래서 막또뭐 저기 뭐야 집필할 때는 어디로 가서 막몇달 동안 막그예 이런 뭐그 오두막 이런 데서 막그어 유폐돼서 막 글을 써서 막 생산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그 그분들의 공통점은 예 몸이 다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근데 그렇게 고독하고 힘든 작업을 했을까? 저는 알게 됐어요. 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같이 일상을 공유할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읽고 쓰는 게 밥이 되고 삶이 되려면 정말로 가벼워야 된다. 몸이 가벼워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제 이 찾아내게 된게 열알기를 리라이팅 하면서였다는 거. 자,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안과 열알기에 대한 지식이야. 책을 읽으면 금방 터득이 되죠. 근데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가 실험한 신체적 생활적 실험.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걸 쓰게 됐는데 이게 리라이팅이거든요. 리라이팅이에요. 보통은 리리딩이에요. 고전을 재해석한다. 네, 다시 읽기 한다. 이런데 다시 쓰기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에서는 처음 시도된 기획이었다. 근데 이거를 한 게 그린비라는 출판사였어요. 그러니까 북드라망의 모 회사였죠. 모. 거기서 이제 10년 뒤에 이제 북드라망으로 자회사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그린비 책이었다가 10년 뒤에 개정판은 북드라망 책으로 20년을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출판사하고의 인연도 진짜 특별한데, 그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 리라이팅이니까 시리즈일 거 아니에요? 시리즈. 그래서 이제 세계의 가장 유명한 고전들을 리라이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저자들이 모였어. 근데 저는 그 거기에 들어갈 만한 뭐 꺼리가 없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고전 안에. 그래서 뭐 자본론, 니체 뭐 이제 아주 그냥 너무 폼나고 멋있는 이제 그 서양 고전들이 쭉 이제 배열이 되고, 난 저한테도 뭘 맡겨야 될 것 같으니까 한국 고전을 했으니 한국 고전 중에 제일 센 텍스트. 그 열할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열할기가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아 유명세가 있다. 예. 근데 저는 한국 고전 문학을 했지만 한자 문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글로 된 고전 문학을 한 거거든요. 그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연암 박지원 열할기는 그거는 뭐 기본적인 지식으로 있었지 열할기 읽은 적도 없고 연암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너무 훌륭한 분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훌륭하겠거니 그리고 그냥 내가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겠다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한문을 막 독파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고. 또 이 열할기 전체를 읽는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냥 호질, 양반전은 여기 허생전 뭐 이런 이제 대표 문장들을 그냥 탐독해서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많이 나와도 열할기 전체를 읽는 과정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국문학이나 국사학 어디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아주 유명한 고전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실제로. 근데 고전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고전의 정의?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거기에 딱 맞는 고전이죠. 예. 네. 근데 더 재밌는 정의가 있어. 다 읽고 나면 목매달아 죽고 싶은 책. 그렇게 정의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다 읽고 나면 도대체 이걸 왜 읽느라고 고생을 했나 이래서 배신감에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뭐 구색을 좀 맞춰야 되니까 이제 열할기를 저한테 맡겼으니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 너무나 생소한 텍스트랑 마주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번역본이 있었긴 한데 번역이 정말 일반적인 한국어의 흐름하고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두껍고 원문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다 이제 그 자기가 맡은 걸 가지고 막 이제 그 리라이팅을 시작을 했는데 제 이게 넘버링이 8번인가 뭐 이렇게 쓰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말 2002년 말에 그러니까 원고가 거의 완성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을 지킨 거. 시간이 원고를 쓰게 해주는 거. 그거를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보통 이제 굉장히 좀 그거를, 이렇게 부차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딱 그거를 몸에 체득했어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이전에 보면 학교의 교수들이나 그뭐 유명한 연구자들이 원고 약속을 진짜 안 지킵니다.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계약금을 받고 뭐몇 년째 그냥 방치하거나 뭐 10년 뒤에 내는 분도 봤어요. 정말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굳이 자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걸 하지? 우리가 노력을 해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약속을 그거는 계약서에 찍어놓고, 그 다음에 지식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원고인데, 왜 원고 마감 어기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일상의 그 윤리적 어긋남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세한 데서 이렇게 그 함부로 대하는 거를 제가 못 참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하지? 왜 그걸 관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다 그거를 지킬 수 있는데 굳이 왜 저렇게 하지? 예, 그거는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유 연구실을 시작할 때도 저는 아주 이제 특별한 윤리적 규칙을 가졌죠. 예, 어떤 세미나 어떤 강의도 제 시간을 시작한다. 그 전에 다른 이제 학회를 가면 제 시간을 시작하는 적이 없어요. 30분은 기본이고 뭐 1시간 뒤에 하고 뭐 그런 거 지키기 어렵지 않잖아요. 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정확한 제 시간에 돌아간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러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원고인데, 예, 원고 마감을 지키는 거. 그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고를 쓸 때도 굉장히 낯설고 뭐 처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써야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걸로 이게 이제 전체 그 이렇게 음악 아 오늘 이만큼 쓸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상의 모든 게 그게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요 프로그램에 맞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감정도 그렇게 돼요. 감정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분량을 할 때까지는 아무리 화가 나도 평정을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 그러다 보면 어제 내가 기분 안 좋았던 게 좀 덜어지게 되죠. 왜? 오늘 요만큼을 써야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정말 이제 수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됐고, 그래서 원고를 약속한 날에 보냈는데 이제 저랑 한 사람이 더 보냈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늦게 써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 너무 제 시간에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원고를 읽었어요. 그때 이제 그 출판사 사장님도 난생 처음 한국 고전 그중에 이제 열활기라는 것을 이제 원고 검토 때문에 봤는데 열활기가 이렇게 재밌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넘버 1이 됐어요. 예. 고전 리라이팅 시리즈의 1권이 된 거예요. 왜? 다른 원고가 안 들어와서. 그리고, 이렇게 뜻밖의 재밌네? 몰랐기 때문에 더 재밌었겠죠. 좀 알았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반전을 겪게 됐던 거죠. 자, 이제 요게 제가 이그 책을 쓰기까지에 그때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그리고 이제 그게 이후에 저한테 굉장히 이제 소중한 매뉴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원고를 쓸 때도 그럼 한
6개월 이 정도는 정말 딱 그 모든 생활이 그 원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생활의 어떤 예, 어떤 기준 틀을 갖게 되잖아요. 그 이런 게 저를 좀 좀 인간성을 성숙시켜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